자기야, 우리 사귀고 처음 만난 기념일이네. 자기 생각하면서 고른 선물인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. 진짜 멍. 우리 2주년, 3주년 영원히 함께하자. 지금처럼 내 옆에 있어줘요. 땡땡이가. 2019년 2월 20일 우리가 만난 지 365일 되는 날. 220? 아니 잠깐만, 2019년 2월 20일 올해잖아 그러면. 올해 만난 지 1년 됐어. 양다리였네. 1주년. 양다리잖아. 1주년 선물이야. 와 진짜 모르는 뭐만 보였잖아. 잠깐만. 전 여친에게 받은 1주년 기념일 선물인 것 같은데. 와 카드 날짜를 보니 저랑 사귀고 있을 때더라고요. 헐. 제가 남친하고 작년 7월부터 만났으니까 어? 저보다 5개월쯤 먼저 사귄 다른 여친이 있었던 거죠. 의심은 커질 대로 커져 남친이 편의점에 간 사이 남친 노트북으로 피식 깨톡을 봤습니다. 대박. 야 이거 진짜 반전이다. 이런 경우라면 노트북 보는 거 인정. 아 완전 반전이다 이거. 이 정도의 경우라면. 자 작년이에요. 그러니까 18년 11월 15일이에요. 여보야 사랑해. 잘 자고 내 꿈 꿔. 자기도요. 내일 데리러 갈게. 11시까지 와요. 더 빨리 가야지. 걱정돼서 안 되겠어. 더 빨리 가야지. 걱정돼서 안 되겠어. 어우, 저 양다리 때. 이게 현 여친이랑 4개월째 만나고 있을 때죠? 아, 진짜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? 남을 의심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다고 제가 얘기했죠? 맞아. 그 말 맞더라. 네, 이건 100%야. 이건 그래. 의심을 왜 하겠어. 이거는 나의 DB에서 나오는 거거든. 제게 매분 매출 연락을 갈구하던 남친은 저 몰래 다른 여자와 연락을 하고 있었고. 야, 얘 진짜 안 되겠다. 뭘 이거 길게 봐. 오빠랑 나 정말 잘 맞았는데 점점점. 잘 맞았지, 서로. 뭐가 잘 맞아? 헤어졌나 봐. 너처럼 잘 통하는 여자는 다시 만나기 힘들 것 같다, 이제. 잘 지내. 뭐야? 아프지 말고. 뭐야? 뭔데? 이런 이별이 어딨냐고요? 아니, 지금 이 뉘앙스가 너무 이상하잖아요, 지금. 이 분위기와. 저랑 연애한 지 열 달쯤 지났을 때, 남친은 그녀와 헤어진 것 같았어요. 하지만 두 사람은 이후에도 종종 안부를 주고받다가. 아, 10월이에요. 이제 더 이상 연락 안 했으면 좋겠다. 만나는 여자 생겼어? 와, 대박. 같은 회사야? 딱 오빠가 원하던 여자는 언제든 볼 수 있고 비슷한 환경에 좋은 직업. 나도 슬슬 결혼 생각해야 되는데 같은 회사라 안정감 있지 아무래도. 뭐? 내 형편과 다르네 여러모로.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순 없으니까. 실제로 자기가 좋아하는 이상.